다들 어디 가셨어? 어? 다들 나갔어. 뭐라고? 아가씨가 얼굴이 이게 뭐야? 아줌마 벌써 가셨어? 야, 배가 배잖아요. 어디 볼까? 밥 많이 먹었네 뭐. 좀 놀다가 우리 또 밥 먹자, 어? 알았지? 얘가 정말. 아무리 돈도 줬지만 난 더 이상 못해. 아줌마, 아줌마. 아유, 나요. 아줌마, 고생하시는 줄은 잘 아는데요. 제발 좀 봐주세요. 아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온몸에 진이 쭉 빠진다니까. 난 못해. 아줌마, 내일부터는 제가 좀 일찍 들어와서 도울게요. 에? 아이고, 난 몰라. 청금을 줘놔도 난 못해. 아줌마, 아줌마. 언니, 좀 쉬었다 하자. 힘들다고 쉬고 기분 나쁘다고 쉬고 정신 날짜 언제 맞추려고 그래. 언니 참 대단해. 내가 언니라면 말이야 이렇게 안 산다 안 살아.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언니가 뭐가 부족해서 맨날 이 답답한 작업실에서 황금 같은 청춘을 썩히냐고. 괜한 소리 하지 말고 힘들면 바람이나 쐬고 와. 언니 안 나갈래? 웃는 내가 바보지 바보야. 언니 그럼 나 나갔다 올게. 그래, 잘 갔다 와. 이게 뭐예요? 아버님 유산입니다. 부동산과 현금을 합해서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요? 아버님 유언대로 이제 미수양이 관리하십시오. 미수양과 두 동생을 위해 평생을 어렵게 모아놓으신 재산입니다. 이제 미수양이 가장이 됐으니 아버님처럼 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 미대 출신의 임미수는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미모의 상속녀로 남부러울 것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미수에게는 보살펴야 할 정신박약아 여동생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간병인조차 한 달을 못 견디고 그만두기 일쑤였으므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부담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상태였습니다. 아줌마, 전시회 날까지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은 딱한 줄 알지만 힘들어서 더 못한다니까. 아줌마, 저 좀 살려주세요. 네? 그건 아가씨 사정이고 이번 주 안으로 딴 사람 구해봐요. 그럼 끊어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언니, 어떡하냐. 언니. 저기, 다나와방에서 왔는데요. 주문하신 물건입니다. 아, 예. 여기다 사인 좀. 여기요. 근데 윤미수인가? 아주 잘 나가나 보죠? 작업실을 아주 잘 꾸며놨던데요. 양친이 다 돌아가신 모양인데, 유산을 좀 물려받았나 보더라고. 근데 왜 관심 있냐? 사장님 날 너무 무시하시네. 아, 벌써 세 번째 부도래. 남편 월급까지 차압당한 상태에서 도대체 어디 가서 돈을 받지? 내 살다 살다 저런 지독한 놈은 처음 보네. 에이, 가자고. 에이. 에이. 저것들은 또 뭐야? 빨리 돈이나 챙겨야지.
사장님이 일부러 여기 윤 선생님 주신다고 챙겨놓은 거예요. 결이 좋죠? 더우시죠? 예. 시원한 거 한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와, 멋진데요? 저도 한땐 화가가 꿈이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어우, 이건 다 된 건가 보죠? 좀 이따 가마를 보낼 거예요. 어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우, 아, 조심하세요. 어우, 이거 보기보다 무거운데요? 네. 이 일이 무척 좋으신가 봐요. 작품에 빠져있다 보면 세상 근심 다 잊을 수 있거든요. 어우, 윤 선생님 같이 잘나가는 예술가도 고민 있으십니까?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빨리 갈게요. 저 지금 집에 가봐야겠는데 어쩌죠? 어쩌긴요. 급한 물부터 꺼야죠. 아, 도대체 어쩌다 이런 거야? 아니 글쎄 잠깐 빨리 가는 사이에 이러고 있잖아요. 꼰대는 어디서 났는지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프진 않아? 아우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저기 신하나 휘발유 같은 거 없어요? 네? 아 있을 거예요. 아. 어, 됐어 됐어 다 됐으니까 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아 다 됐어 다 됐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들어. 조금만. 너 또 이런 거 갖고 장난할 거야? 우연한 기회에 윤미수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송대하는 두 동생의 간병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윤미수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송대한에게 의지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언니가 뭐가 부족해서 하필 그 사람이야? 내 처질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남자가 어디 흔하겠니? 어, 언니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그 사람 언니 돈 많은 거 알고 그러는 거라고. 모르겠어? 이런 건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 거지? 어디다 얘기를 한다고 그래 얘가 정말. 여형사가 있는 경찰서에서 이런 거 상담해주는 모양이더라고. 무슨 그런 일로 형사를 찾아가니? 무슨 사고 났다고. 내가 바보니? 여자 형사 기동대입니다. 약혼자가 돈을 갖고 없어졌단 말씀이죠? 일단 우리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혼사기 피해자야? 예, 말하는 건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여자 같은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시집가게 겁난다니까요. 여보세요? 예, 저... 배완 씨 집에 있나요? 기니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 배완이가 미수 양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 간병인으로 부족하면은 동생 한 명은 나한테 맡겨요. 아이고 저 내 친애미는 아니지만은 그 이상으로 보살펴 줄 테니까. 아이 배안이 오면은 내 연락하라고 전할게요. 엄마, 나 안 바꿔주고 그냥 끊으면 어떡해? 아 똑바로 못해? 엄마가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아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아 지모만 와도 제대로 못 가는 애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야? 어이구 이 등신아. 아이 저, 그나저나 걔가 저 유산이 많으면 확실해? 쓸데없는 소리. 아이고, 당신은 잠자코나 있으세요. 나한테 다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저 전시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생들은 걱정하지 마. 응? 결혼식은 차차 하면 되고.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도 좀 드세요. 아유 아니야.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자. 그래 아가. 우리 걱정은 말어. 엄마. 그나저나 집이 너무 좁지 않아? 그야 마당도 넓고 그러면야 얘네들 건강에도 좋을 텐데.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아예 집으로 옮기죠. 어떻게 집으로 옮겨? 아 얘가 집안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좀 보태고. 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동생들을 위한 일인데. 자기 안 그래? 그래요. 어머, 아유, 이게 뭐니? 집 옮길 때 보태시라고요. 어머머머, 아유, 얘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아, 이건 전세거리밖에 안 돼, 얘.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용한 무당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련? 무당요? 그래. 아니 너희 부모님께서 너네들을 남겨두고 눈이나 어디 제대로 감으셨겠니? 우리 혼백이라도 달래드리자. 응? 오, 눈만 감고 9천을 떠도는구나. 몸성치 않은 자식들을 남겨놓았으니 부디 불쌍한 혼백을 거두어 주소서. 허허, 이를 어쩌나. 정성이 부족하여 저성문 앞에서 서성거리네. 허허. 그저 떠도는 혼백을 살펴주시옵소서. 오 회자는 국판을 벌려 윤미수로 하여금 천여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케 하였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동생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큰 집이 필요하다고 집요하게 윤미수를 설득하여 2억 여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오해자와 송배한 모자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아이 좀 조용히 좀 못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그냥 허건날 먹을 타령은. 화장실에 가요. 아이 좀 조용히 좀 하라니까. 배고파. 아이고. 배아파. 아이고 죄송. 배안이냐? 저 오늘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예. 아, 예. 그럼 알고 말고요. 그럼 이따 뵐게요. 오늘 자기 먼저 집에 가야 되겠는데 친구놈이 갑자기 서울에 올라왔다고 해서 말이야. 그러죠 뭐. 그럼 일해. 이따 집에 가서 보자고.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야.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겠는 거야? 어머니랑 다들 어디 가셨어? 다들 나갔어. 뭐라고? 다 버렸어. 돌려! 돌려! 얼마나? 전혀 눈치를 못 채셨단 말씀이세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속이라고 작정을 한 거라고요. 언니!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어디 숨을 만한데 감 잡히는 곳 없어요? 기운을 내세요. 반장님, 이거 경력이 보통 화려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래? 아버지 송병자는 사기전과 2범이고요. 어머니 오해자는 사기전과 5범. 그리고 아들 송배하는 사기전과 2범입니다. 완전히 사기꾼의 협작꾼 집안이네요. 이 정도 됐으면 진작에 눈치챘어야 하는데. 주차로 묻는 모양인데?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배안이냐? 거기 어디야? 아, 엄마가 시킨 대로 부산이지 어디야 어디요? 아유, 그래. 잘했다.
저 옛날 삐삐는 버렸겠지? 아이, 그냥 당연하죠. 저 인천으로 정했다. 지난번에 너하고 같이 파견되니까 찾을 수 있을 거야. 최근 며칠간 기록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송배양 가족이 사라지기 직전에 그 자주 사용했던 전화번호입니다. 누구 집인지는 알아봤어? 그 무당을 한다는 친척 언니하고요. 오해자 친정 조카 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쪽에서 연락 오거나 한 곳이 없습니까? 연락하는 지 두 달이 넘었다니까요. 저도 궁금하던 참인데. 예, 알겠습니다. 어떡하죠? 그 무당인지 점장인지 상대로 수사를 해봐야지 뭐. 네. 네모까지 떼어먹고 깜깜 무소식이라니까. 그럼 부모님 진혼 구태 생각은 누구 아이디였어요? 그야 배아님이 생각이지. 나야 내 일 했을 뿐이지. 당신도 엄밀히 말해 사기 공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이고, 받은 돈이 있어야지 죄가 되든 말든 하지. 방 좀 봐도 되겠죠? 아이고, 거기가 뭐가 있다 그래. 아무것도 없다니까. 박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이래도 몰라요? 아이고, 형사님들 보통이 아니시네요. 형사님, 간상이 참 좋으시네요. 아유, 네. 네, 주문하세요. 뭐가 맛있어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여보, 손님들 오셨어요. 자리 좀 만들어 드려요. 이리로 앉으세요. 뭘로 드릴까요? 송병달 씨 되시죠? 네. 윤미수 씨 아시죠? 경찰인데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아, 왜요? 이분들 경찰이라는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송배한 씨 어딨죠? 걘 여기 없는데. 아, 도대체 무슨 증거로다가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송배한이 아들 맞죠? 하, 아무리 형사라도 그렇지. 아니, 이렇게 영업하는 집에 와서 방해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어? 송배한! 아이고, 여보, 여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사기 결혼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자의 약점을 이용해 온 가족이 돈을 뜯어낸 송배한 모자의 비열함은 같은 여성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흔히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여성도 얼마든지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